불었죠? 네. 네. 굽지 말고 이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네. 종이컵 멀리 날리기. 오케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지는 거지. 실감.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저부터 해볼게요. 네. 땡. 도전. 뿡미 뿡미 뿡미야. 움직인 거예요. 아, 움직인 거예요? 네.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와, 아, 뭐. 1등 할 수 있겠다. 이겼다! 너무 네. 멋없는 게임이야. 재밌는데요? 자, 이번에는 네, 순서를 바꿔서 네, 아, 1등부터 합시다. 1등부터.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으라차차! 펌미 펌미 펌미요!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 아멘. 자, 호세아라는 사람은 예언자였어요.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했지만 금세 다시 바알에게,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러, 제사를 지내러 그들을 섬기러 가곤 했어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님이 자녀들을 돌보듯이 사랑하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 읽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풍선에는 오로지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사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껏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이 풍선을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내 마음 풍선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싶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풍선에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랑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구약성경 시대의 가짜신 이 바알이 오늘날 다른 이름,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 풍선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